저희 마지막 격전지로 넘어가 볼게요. 최전수 성님,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저는 부산 사상.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하기만 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기본부터 강한 사상구 프로젝트를 힘차게 가동시키겠습니다. 다가오는 22대 총선, 사상 구민과 함께 낙순물이 돌을 뚫듯 변화하는 부산 사상을 향해 함께 달리겠습니다. 김대식의 모든 역량을 통해서 행정 중심, 문화 중심, 경제 중심, 생태 중심, 통치의 중심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김대식을 위한 우리 사상의 모든 것을 쏟아내겠습니다. 일단 최근 여론조사 먼저 보면요. 김대식 후보가 46.3%, 배재성 후보가 46%. 마찬가지로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는 초접전 양상입니다. 흐름은 앞선 세 지역구하고 똑같습니다. 배재성 후보가 좀 차이나게 뒤지고 있다가 접전으로 지금 가게 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적극 투표 유향층에서는 또 가려보니까 배재성 후보가 앞서질 못해요. 그래서 앞선 세 지역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서 정말 초초 접전이 예상되는 거고요. 여기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하셨을 때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 지역구를 배재성 의원이 이어받아갖고 연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장제원이 불출마한 지역,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사상구. 그런데 지금은 초접전. 초접전. 얼마나 정말 초접전.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 정권 심판론에는 47.2%, 정부 지원론에 48.4%. 심판과 지원론도 지금 비등비등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 낙동강 벨트 5개 지역. 이게 다시 이제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엑스포 유치가 그 실패를 하면서 정권이 무능을 드러내는 사건이 돼서 부산 시민들의 실망이 굉장히 크다. 예. 그게 아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하고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 나르샤했을 때 완전히 부산을 무시하고 있다. 부산은 사실 민주당 끝났다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그걸 다 덮어버리고 예, 문제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이제 다시 분위기가 가라앉고 했는데, 이 김대식 후보가 일문화 그 박사 과정까지 이수를 하고 대학 강당까지 있었던 분인데,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까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럴 정도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예, 그런 분이에요. 이 정도의 사람 같으면 어정단상에서도 나 충분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쭉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이 됐던 곳이잖아요. 아니죠. 얘기가요, 이게 누가 당선되고 떠나가지고 예. 부산의 사상, 사하, 그리고 부산 북구 이런 건 대표적으로 험지입니다. 아. 그리고 양산과 김해, 이 다섯 개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더더군다나 상대방의 성지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가령 부산의 해운대라면 거기는 뭐 보수의 텃밭, 서울 같은 거 강남 서초지만 여기는 텃밭이 아니다. 예, 여기는 텃밭은 전혀 아니에요. 영남이지만. 예. 그래서 이 지역구를 마지막으로 다 탈환을 해야만 PKTK를 완전히 보수 바람이 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나는 공관위원장이 처음에는 그 왜 거기에 보수에서 좀 유명한 정치인들, 중진들을 차라리 내리꽂지를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김대식 후보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 두 개의 이념을 철저히 존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 진국이에요. 배재성 의원을 그 이기고 의정단상에 들어가면 앞으로 제 역할 하나만 확실히 할 뿐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는 민주당을 기준으로 보면 험지입니다. 그래서 해운대 사상이 대표적인 험지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그야말로 지명도 인지도 뭐 이런 건 이미 굉장히 알려진 상태에서 2012년도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혜성과 같이 등장을 해서 박근혜 비대위원으로 영입했던 손수조 후보하고 근소한 차이로 이겼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좋은 지역인데요. 지금 전반적인 판세에도 부산이 디비진다고 할 정도로 민주당 후보의 약진이 최근 일주일 동안 아주 두드러진대요. 그래서 아홉 군데 중에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지역이 조사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60, 70%가 돼요.
많이 나오는 데는 7군데. 그런데 여기 정권 견제론하고 지원론하고 비슷하잖아요. 46대 48. 예. 그게 이 지역의 현주소입니다. 이렇게 전국이 정권 이 심판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이 지역만 지원론과 견제론이 비슷하다고 한 정도면 정권 심판론이 쫙 유권자들을 관통하고 있지는 못하는 지역이다. 뭔가 방어벽이 있다. 이거는 이제 그만큼 보수적이라는 거. 그래서 민주당 험지다 했는데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5석, 국민의힘 4석, 9석이 낙동강 벨트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이번에 10석이거든요. 두 분 오랜만에 판스트라다무스 설명 없이 몇 대 몇 예상만 하고 저희 마무리를 해볼게요. 앞으로 나는 한두 군데 요동을 친다고 보는 내 입장에서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10대 뻥. 10대 뻥. 예. 그 간단한 답을 주고 아주 표준까지 딱 하고. 우문현답이었나요? 저는 6대 4. 6대 4. 민주당이 예, 6대 4로. 이거는 그냥 정말 현실적 전망으로. 예, 예.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누가 이기는가에 따라 소주 3병에 삼겹살 5인분. 10대 빵으로요? 10대 빵 대. 5대 5, 5명 중에 6대 4로 그쪽이 민주당 쪽이 이긴다고 이랬어요. 근데 그거는 소주를 사시려고 10대 0으로 얘기를 아예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5대, 그러니까 5대 6대 4면은 변호사님이 사시는 거고. 예. 그러니까 예. 스코어가 스코어로, 승패로. 예. 승패로. 저는 이기는 쪽 응원하겠습니다. 야, 우리 막 여기 스태프들도 있고 하니까 자, 소주 5병. 저는 뭐 삼겹살 10인분. 지시면은 소주를 사주시고요. 예, 소주 제가 지면 가발을 사드리겠습니다. 가발 지는 좀 비싼 거 쓰는데. 협찬 받아오려고 그러죠? 아닙니다. 외국에는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어요. 전 가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발에 대해서 조금 또 괜찮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발을 쓰면 그럴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발 발표를 하겠다. 다음 주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여기 살지 뭐 다른 언제 살지 출연료를 얼마나 주냐를 보면서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